파란 얼굴에 붉은 눈가,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머리에 달린 빨간 혹까지. 앙증맞지만 어딘가 다부진 표정의 캐릭터 꽁들이입니다. 치악산 꽝 설화를 모티브로 2020년 시민 공모와 개발 용역,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이후 SNS는 물론 원주시 공식 문서, 나오라쇼 등 전방위적으로 원주 알리기에 적극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돌연 사용 중단 지침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시청 모든 부서에서 꽁들이를 활용한 공문서 표기, 홍보자료 제작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자인 적합성, 활용도, 상징성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청 로비 등에 있던 꽁들이 조형물도 하루아침에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청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원 내부망에는 꽁들이 살리기 릴레이 글이 이어지고 있고, 원주시 노조도 공문에 언급한 다수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에게 좀 친숙해질만 한데 이제 와서 갑자기 꽁들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아주 소수의 의견을 어디서 뭐 출처도 없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 중지를 내렸는지 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대표 캐릭터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종합적인 재검토와 논의를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년 전 꽁들이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5천만 원가량. 안내판이나 조형물 제작, 설치 등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 대표 캐릭터에 관한 조례나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 활용을 덜하고 더하고는 시장의 선택일 수 있지만 회수나 교체, 신규 캐릭터 개발 등에 드는 돈은 모두 세금입니다. 평소 불효불급한 예산 줄이기를 강조해온 원강수 시장. 하지만 전임 시정 지우기에는 혈세를 아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